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오늘 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소위 대도 조 모씨의 이야기가 온 매스컴을 뜨들썩하게 하였습니다. 조 모씨는 과거 부유층과 고위 권력층 저택만 상대로 하룻밤 수억 원대의 금품을 턴 후 일부 금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현대판 홍길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 1982년에 경찰에 체포되어 감옥에서 15년을 보냈습니다. 1998년 11월에 출소하여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어 새 삶을 시작하고 결혼도 하고 한 경비업체에 취직도 하고 착실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2000년 11월 간증차 일본에 갔다가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털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검거되어 징역 3년 6개월의 선고를 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3월에 석방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귀국 후 또다시 좀도둑으로 변해 모 직과 이사 집을 털다가 경찰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한때 개과천선하여 좋은 성도가 된 줄 알고 기뻐했는데 이렇게 된 타락상을 보고 탄식스럽고 어안이 벙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들이 성경에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구약의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새 마음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언까지 했습니다. 그는 암몬 족속에 치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여 군사들을 거느리고 나가서 크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국의 손에서 해방시켜주는 위대한 왕으로서 추앙을 받고 사랑과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사람과 짐승을 다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지치고 피곤한 중에 있을 때 르비딤에서 공격하여 이스라엘이 전멸당할 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사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말렉을 쳐서 사람과 짐승을 다 멸하려 하셨으나 사울은 살찐 짐승을 살려서 끌어오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거역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로 9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의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시키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하니라.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짐승의 기름지고 살찐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했는데도 짐승의 기름지고 살찐 그것은 다 끌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탐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는 또한 안목의 정욕의 시험에 빠졌습니다. 자기 과실을 위해서 아말렉 왕을 살려 끌고 오며 자기를 위하여 피를 세웠습니다. 옛날에는 전쟁에 이기면 적군의 왕과 그 가족들과 포로들을 끌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진을 해오면 사람들이 박수 갈질했습니다. 여기에 사울도 자기의 공로를 세우고 모든 백성 앞에서 전승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각을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죽이라고 했는데 자기의 과실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만족하기 위해서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승리했는데 왜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까?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것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생의 자랑의 시험에 빠졌습니다. 세상 부귀 권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세상이 들어와서 세상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그여가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의 죄라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 뒤로 사울왕에게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붙어서 큰 고통을 당하고 괴로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그 아들 셋과 함께 나가서 모두 다 전사하고 마른 것입니다. 그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가 나중에는 악령에 사로잡힌 대표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의 가룟 유다도 똑같은 정황을 볼 수 있습니다. 열두 제자를 선택할 때 그 열두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가장 지혜 있고 총명하고 열심 있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도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있으면서 주님이 얼마나 신뢰하셨기에 그에게 돈꾀를 맡겼습니다. 재정을 맡겼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지 않습니다. 주님은 신뢰하시고 재정을 맡겼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을 보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으니까 가룟 유다가 화를 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여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느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가룟 유다는 그만 육신의 정욕과 욕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흥금하는 흥금을 훔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그는 안목의 정욕의 시험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업고 이스라엘 독립을 가져와 영웅이 되고 싶은 불순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구름대 같은 사람이 모여오고 예수님을 추앙하니까 나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독립을 가져오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는 건국의 영웅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떠나서 정치적으로 세상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안목의 정욕에 빠졌습니다. 그 다음 그는 이생의 자랑의 시험에 빠졌습니다. 세상 부귀 영화를 꿈꾸었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니 그는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줄 알았는데 독립국가를 만들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에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배신당해 속았다. 그런 심정으로 이 세상 부귀 영화를 얻지 못할 바에는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종이 팔리는 값인 은 30냥에 대제사장과 그 무리에게 팔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에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이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제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유혹에 빠져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파는 육으로 망치고 말았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 로랜드 힐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돼지떼가 한 사람을 따라가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호기심에 그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모두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힐 목사님은 돼지를 이끌고 온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주 쉽습니다. 콩이 담긴 바구니를 가지고 걸으면서 콩을 조금씩 떨어뜨리면 됩니다. 그러면 돼지들이 그 콩을 주워 먹는데 정신이 팔려서 자신도 모르게
도살장 안으로 얌전하게 다 따라 들어옵니다. 마귀의 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성도들 주위를 맴돌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이란 콩을 떨어뜨립니다. 경계하지 않고 주워먹는 사람은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에밀 졸라는 나나 중에서 쾌락은 가장 완전하게 인간을 파멸시킨다고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둘째로 항상 마귀는 우리 주위를 감돌고 있습니다. 한번 마귀가 우리를 놓치고 난 다음 안타까워해서 우리를 도로 잡으려고 쉬지 않고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경청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상기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울왕도 마귀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으로 유혹할 때 대적을 안 했습니다. 가론 유다도 마귀의 유혹에 대적을 안 했습니다. 술술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아들조차 육체의 일로 마귀가 시험했는데 육체의 정욕으로 시험했죠. 예수님이 40주 40일 금식하시고 난 다음 굉장히 줄였습니다. 그때 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으로 구복부터 채워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왜 배고파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건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복을 채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적했습니다. 사울왕이나 가론 유다는 대적을 안 했는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대적했습니다. 그 다음 마귀는 예수님을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했지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으로 기적을 행하여 명예를 얻으라. 이 세상에 명예가 얼마나 좋냐. 모든 사람이 추앙하고 따를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으로 기적을 행해서 명예를 얻으라. 마태복음 4장 5절로 6절에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때 예수님은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대적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마지막으로 인생의 자랑으로 시험했습니다. 마귀에게 절하고라도 세상 부귀 권력 영화를 취하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상 부귀 영화 공명이 얼마나 좋으냐. 하나님 믿고 신령한 걸 따라가는 것보다도 세상 부귀 영화 공명을 취하라. 내게 절하면 내 다 주겠다. 많은 사람이 저기 와서 묻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왜 부귀 영화 공명을 누리고 잘 사느냐. 마귀도 자기를 따른 사람에게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을 줍니다. 그 부귀 영화 공명을 통해서 하늘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하늘에 가는 영적인 눈을 빼앗아버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부귀영화 공명을 취하고 난 다음 지옥의 영원한 희생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단호하게 대적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의 시험이 안 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적을 했고 사울도 대적 안 하고 가룟 유다도 대적 안 하고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조 모시가 당한 시험도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다른 것은 조시는 마귀를 대적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시가 만일 마귀를 공개적으로 대적했으면 오늘날 타락하고 온 매스컴에 도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육신의 정욕에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와서 야 쉽게 돈 버는 것은 덕질이 최고다. 땀 하나 흘리고 나무 담 뛰어넘어가서 훔치는 것 쉽게 돈 버는 것이 아니냐. 쉽게 돈 번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느 자매님이 한번 저에게 신앙 상담을 왔는데 그 자매님이 한 말이 자기는 시골 출신으로서 서울에 와서 어느 공장에서 직공으로 일을 하는데 몇 빠지게 일을 해봤자 겨우 자기 하숙비 지불하고 자기 화장하고 뭐 그런 데 돈을 쓰고 나면 얼마 남는 것이 없고 조금 남는 것은 시골로 부모님을
양육하기 위해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 중에 어떤 사람이 몸을 팔게 되었는데 자기에게 와서 말이 그렇게 쉬울 수가 없다. 하루 저녁에 잠시 지나면 몇만 원씩 손에 들어온다. 고생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 그 돈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도 공장을 그만두고 몸을 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쉽게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고생하지 아니하고 한 달 내내 공장에서 일하는 돈을 하루 저녁에 벌었다. 그는 한 달만 있다가 나가야지, 그 다음 또 한 달만 있다가 나가야지, 한 해만 더 벌고 나가야지, 두 해만 더 벌고 나가야지, 그렇게 하면서도 그 유혹에 근질기게 끌려 들어가서 발을 뽑지 못하고 이제는 완전히 창녀가 되었는데, 어찌하든지 이곳에 나오기 위해서 그 예수 믿는 친구의 인도를 통해서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내게 한 말이, 목사님 말이 쉬워 그렇지 도저히 이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시 옛날에 공장에 가서 일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쉽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처소를 발견하기 전에는 이곳을 떠나는 것이 힘듭니다. 제가 기도는 해주었습니다만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합니다. 조시가 당한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쉽게 하루 저녁에 몇 억씩 물건을 훔쳐서 돈을 벌었는데 너 또다시 돈을 벌려면 그렇게 쉽게 벌어라. 마귀의 유혹에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안목의 정욕에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절도 전문가이니 문제없다고 마귀가 말합니다. 야, 너같이 절도 잘하는 사람은 되느냐? 누구 뜻밖이다. 너는 완전한 전문가가 아니냐? 그러므로 절도로서 잔뼈가 굵은 너가 까짓건 뭐 담 넘는 게 문제냐? 절대 잡히지 않는다. 그는 이미 자기 나이가 70에 가까운 것을 몰랐습니다. 젊을 때처럼 날렵하게 담을 뛰어넘지도 못하고 도망치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교만을 부추겼습니다. 너는 절도 전문가요. 너는 제비같이 날라서 담을 뛰어넘고 창문을 뚫고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자기 도치에 쾌감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이생의 자랑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너는 소위 대도요, 의적이요, 홍길동과 같은 사람 아니었나? 모든 사람들이 너를 대도라 그랬다. 너는 홍길동 같은 사람이다. 너는 의적이다. 보통 놈이 아니다. 아주 유명하고 놀라운 사람이다. 다시 그 기분을 내보라. 다시 대도가 되어보라. 이래서 부축이 올랐습니다. 자기를 영웅시했었습니다. 여기에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에 마귀와 시험할 때 단호하게 대결해야 된 것인데 그는 대결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응해서 그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 신세를 망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9절로 22절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얼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마귀의 시험을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주야로 경계해야 됩니다. 나는 조 모시처럼 안 될 것이다. 천만에게 모든 사람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과 계명의 철책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변가에 가면은 위험한 곳에 철책을 쳐놨습니다. 그건 뛰어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철책을 뛰어넘으면 뒹굴어서 바다에 빠져서 죽기 때문인 것입니다. 철책이 방해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휴전선에 가면 철책을 쳐놨었습니다. 그 건너가면 북한에게 포로로 잡히는 것입니다. 또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은 우리를 지키기 위한 철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은 받지만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율법과 계명의 철책 안에 있어야지. 율법과 계명의 철책을 무시해버리면 여러분 마귀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길 뿐 아니라 마귀의 땅에 들어가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어른거리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가 철책을 뛰어넘으니까 얼치구나 좋다 삼키지 않아요. 오늘날 사람들 말하기를 지금은 은혜의 시대인데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지 율법과 계명이 무슨 소용이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우리가 값없이 받지만은 구원을 지키는 데는 율법의 철책, 계명의 철책을 뛰어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무시하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실업가로서 최신부 장관을 지냈던 존 워너메이커는 백화점 왕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미래를 예측하는 탁월한 판단력과 경영 능력의 소유자로 그가 투자한 것은 항상 최고의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하루는 신문 기자가 그에게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투자하신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바로 성경책입니다. 내가 12살 때 $2.50를 주고 성경책 한 권을 샀는데 바로 그 성경책이 오늘날 나를 만들었습니다. 워너메이커는 가난했던 소년 시절에 성경을 읽고 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율법과 계명의 철책을 무시하지 않고 경영한 결과에 일마다 성공하는 축복을 받았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율법과 계명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율법과 계명을 짓밟아버리고는 우리가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는 이름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남고 그 이후에 모든 것은 파탄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의 철책을 뛰어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마귀의 올무에 걸리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마귀에게 잡혔습니까?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이란 철책을 주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율법이요 계명입니다. 그 철책을 뛰어넘지만 않으면 어떻게 해도 그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철책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마귀가 꿰을 때 이 철책을 뛰어넘어서 너가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그를 따먹었습니다. 손을 내밀 때 이 성경 말씀이 마음에 고함처럼 아니야 아니야 뛰어넘지 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한 율법의 철책이 있는데 이게 뛰어넘지 마라. 뛰어넘으면 마귀의 밥이 된다. 그는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의 철책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결과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31절로 32절에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88년 초 영국의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비가 친구들과 함께 스위스로 스키 여행을 나왔다가 큰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황태자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사람이 사망했고 다른 사람들은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알고 보니 울타리를 넘어 금지된 구역에서 스키를 타던 것입니다. 이 울타리를 넘어가면 너무 급경사가 오는 것이니까 위험하므로 여기는 스키를 타지 마십시오고 금지 구역에 철책을 쳐놓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지된 구역은 경사가 아주 가팔라서 최고의 재미와 짜릿함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우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울타리로 막아놓았던 것입니다. 저도 스키를 좋아해서 높은 산에 스키를 종종 겨울에 타는데요. 높은 데서 활강하고 내려가면 굉장히 짜릿합니다.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경계를 해놓은 곳은 뛰어넘으면 결코 안 됩니다. 그 장난으로 경계를 해놓은 것 아닙니다. 그걸 우습게 보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다치거나 죽습니다. 바로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 비와 그 친구들이 건너가지 말라는 경계의 울타리를 넘었다가 사고를 내서 친구 한 사람은 죽고 다른 사람은 크게 부상당했었습니다. 울타리를 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사고는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과 계명의 철책을 무시하고 이 철책선을 넘으면
반드시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걸린다. 나는 갔다가 없다. 천만에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율법과 계명의 울타리를 넘으면 반드시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대도 조 아무개도 하나님의 철칙은 뭐라고 말합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율법이요 계명인 것입니다. 철칙입니다. 그 뛰어넘으면 그 다음에는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아무것도 탐하지 말라. 남은 그 탐했다가 그 계명의 울타리를 뛰어넘은 결과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율법과 계명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율법과 계명을 새기고 그 철책을 무시하거나 뛰어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여 영적으로 소생하고 성령님과 교통하여 육체의 소욕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성령에 충만하고 영적으로 살면서 육체의 유혹이 오면 대적을 해야 돼요. 대적을 안 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제가 너를 피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늘 대적했는데 우리가 왜 대적을 안 하고 그대로 따라갑니까? 요한 1서 2장 14절에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한 자를 이겼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적막의 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뱃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적막의 섬에서 들려오는 요정의 노랫소리였습니다. 선원들이 밤중에 배를 타고 이 섬을 지나가면 사람의 간장을 녹일 듯한 요정의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저도 모르게 한 사람씩 바닷물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아침이면 선원들은 모두 빠져죽고 빈 배만 둥둥 떠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히 한 배는 적막의 섬을 지나다니면서도 희생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묻자 선장은 끌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요정의 노래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보다 더 큰 소리로 우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 요정의 노래소리가 우리 귀에 들릴 시간이 없습니다. 맞았어요. 세상의 유혹이 들어오면 우리는 더 크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시인함으로 세상의 유혹의 소리가 우리 마음에 들릴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을 등한히 하기 때문에 세상의 소곤거리는 소리가 마음에 들려오지, 우리가 크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령이 충만한데 세상의 소곤거리는 소리가 마음에 들려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왜 가느냐? 집에서 나는 그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텔레비로 예배드리고 말지 교회까지 왜 가느냐? 여러분,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처럼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노라. 불도 장작을 많이 모아놨는데 활활 타지 끌어내놓으면 새하얗게 불이 꺼지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구역 예배 가기 싫어도 두세 사람 이상 모이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우리 가운데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온유한 심정으로 가서 바로 잡아주라. 서로 일으켜주라. 히브리서 3장 12절로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는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을 강파하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함께 있어야 피차 권면하지. 넘어지면 붙잡아주고 약하지면 기도해주고 군면해주고 서로 피차에 붙들어줘야 돼요. 아프란 길을 올라가는데 앞에 가는 사람이 끌어당겨주고 또 그 사람이 또 뒤에 가는 사람 또 끌어당겨주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당겨주고 해서 무사히 아프란 길을 올라갈 수 있지 혼자는 못 올라가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 태풍이 강타했을 때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보고 중 런던 근교의 한 숲의 상황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 숲의 나무란 나무는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뿌리가 뽑힌 채 땅바닥에 뒹굴어져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놀라서 당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원인은 나무들의 간격이 너무 띄엄띄엄 심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무를 심을 때 간격을 너무 떨어뜨려 놓으므로 뿌리가 서로 얽힐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들은 각각 서로 독립으로 쓰였기 때문에 바람이 부니까 자기 뿌리가 뽑히니까 다 뽑혀버렸습니다. 서로 뿌리가 엉켜 있었으면 서로 붙들어 주기 때문에 바람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무를 심을 때 뿌리가 엉킬 수 있도록 간격을 좁혀서 심으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태풍에도 나무가 쓰러지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정원에 아버님께서 여러 가지 꽃을 많이 심었었습니다. 정원 한가운데 사과나무가 한 그루 있고 그 옆에는 다리아도 있고 사보댕도 있고 또 해바라기도 많이 심어서 키가 큼직한 해바라기들이 져 있고 그 다음에는 나팔꽃을 심어가지고 아침이면 나팔꽃이 해바라기 줄기를 줄줄줄 타고 올라가서 나팔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침에 나가서 보면 저놈의 나팔꽃은 나쁜 놈 보아라. 왜 해바라기 주위를 칭칭칭 감고 올라가서 나무 덕을 보느냐. 그러나 나팔꽃이 감고 올라가지 않은 해바라기도 있고 나팔꽃이 감고 올라간 해바라기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굉장히 밤에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부는데 아침에 가니까 완전히 꽃밭이 축대밭이 되었어요. 그런데 해바라기가 다 꺾어져가지고서 쓰러졌는데 아이 나팔꽃이 감고 올라간 해바라기는 한 놈도 안 쓰러졌더라고요. 나팔꽃이 감고 있으니까 그게 꽉 잡아주니까 바람이 불어도 꺾어지지가 않았지. 나팔꽃이 감아주지 않은 해바라기는 다 꺾어져 버렸어. 나는 어릴 때 그냥 야 그 희한하다 나팔꽃이 도움을 주었구나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제가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야 서로 저렇게 휘어 감고 붙잡아주면 바람이 불어도 안 꺾어지는구나. 혼자 같으면 꺾어지죠. 그러나 밑에서 뿌리가 서로 얽혀지고 위에는 서로 얽혀 있으면 여간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넘어지거나 뽑히거나 부러지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의 교통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성도끼리 서로 교제하며 살아야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주 안에서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서로 도와주어야 어떠한 마귀의 시험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서지 못하나 두세 사람이면 능히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졌을 때는 신속히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시험에 안 빠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없지 않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이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거들랑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아무개씨도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사람 주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회개 안 하면 버리죠. 회개하는 사람 안 버립니다.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490번 잘못하고도 돌아와서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라고 했었어요. 오늘날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회개식에서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회개하는 자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빠졌을 때는 신속히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옛날 나포리에는 죄를 지으면 그 벌로 배 밑에 들어가서 노를 젓는 제도였습니다. 노예 선에 보면 뱀이 창에 들어가서 노를 지어요. 하루는 나폴리의 총독 오스나 공작이 그 배를 시찰하게 되었는데 그는 죄수들을 일일이 만나서 어떤 죄를 짓고 여기까지 왔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죄수들은 하나같이 억울합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잘못 내렸습니다 등 모두 다 구구한 변명을 들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죄수만이 잘못을 지인했습니다. 저는 돈이 탐나서 남의 지갑을 훔친 죄인입니다. 지금 그 벌을 달게 받고 있습니다. 총독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부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여기 보라. 이 사람 한 사람은 진짜 죄인이군 그래. 이 사람을 어설피 밖으로 데려가게. 여기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죄를 한 번도 안 지었고 잘못 판단을 받아서 들어왔는 의인이라고 하는데 죄인 한 사람이 들어오면 모두리 의인들이 죄의 물이 될 것이니 죄인이란 사람 빨리 끌어내라. 그래서 끌어내니까 너 혼자만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너는 무죄 방면이다. 저 밑에 사람은 한 사람도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분한대로 벌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이 사람은 용서를 받아 무죄 방면되었다는 그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시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계하지 않으면 똑같은 마귀의 시험에 빠져 범죄하게 됩니다. 더구나 과거 깊은 죄악의 늪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꼭 그 마귀가 인격적인 약점을 알고 찾아와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동차 사고가 난 곳은 1년에 꼭 그 자리에 사고가 납니다. 불난 곳에 또 불이 납니다. 마귀가 찾아옵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이 나간 이후에 물 없는 사막으로 돌아다니다가 다시 자기 나온 곳으로 찾아 들어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갔다가 도로 찾아옵니다. 더구나 과거에 깊은 죄악의 늪에서 마귀의 포로 됐던 사람은 마귀가 그 사람의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약점으로 얽어매기 위해서 꼭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러므로 마귀를 못 들어오게 하려면 철책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철책이 율법과 계명입니다. 율법과 계명의 철책을 쳐야 됩니다. 저와 무기는 그 마음속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철책을 치고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낙이나 소나 말이나 탐하지 말라는 철책을 쳤으면 그 철책을 그가 뛰어넘지 못하고 마귀도 그 철책을 뛰어넘고 못 들어봤을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의 철책을 무시하고 뛰어넘었기 때문에 마귀의 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는 하나님의 천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감사하게 여기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율법과 계명의 철책을 마음속에 쳐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계명을 마음판에 새기고 자기를 돌보고 우리는 서로 나무뿌리가 엉키듯 줄기가 서로 엉키듯 서로 신앙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격려로 엉켜서 함께 나가면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주님 오시는 날 주 앞에 의엽히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죄 많은 세상 유혹이 많은 곳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혼자 등불을 켜고 가는 것 같아서 바람이 불면 꺼져버리고 맙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주 모시가 예수를 잘 믿었다가 또다시 타락한 것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떨어지는 사람이 없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를 경계로 삼아서 더 착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